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울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하울 콘텐츠를 매달마다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하울 때 소개시켜드려야 됐던 뭐 제품들도 있고 이번에 제가 좀 뭐 이것저것 막 사게 되면서 오늘은 조금 양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샀던 게 뭐 액세서리들이랑 뭐 반팔 티셔츠 이런 것들을 한번 사게 되는데 왜냐면 여름엔 좀 반팔 티셔츠라던가 뭔가 좀 막 활용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자켓도 못 입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들이 조금 더 손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하울 영상에서는 액세서리 제품들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액세서리들부터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제가 액세서리들을 직구로 파페치에서 두 개를 산 게 있어요. 바로 이 반지랑 이 목걸이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엠마누엘 빅콕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건 이제 제가 지난번 실버 액세서리 편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뤘었던 제품이어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 같은 경우에 한 40만원대 정도 그 다음에 목걸이 같은 경우에 한 20만원대 정도를 구매를 했고 같이 착용하고 있는 이 반지랑 팔찌는 제가 투델로에서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제품인데 지금은 뭐 판매를 하고 있진 않는 제품이고요.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줄이 조금 길었는데 제가 지금 줄을 바꿔서 착용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게 알렌네의 액세서리들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진주 목걸이인데 이렇게 좀 체인이 달려있는 형식의 목걸이에요. 근데 이런 게 좀 뭔가 디테일도 그렇고 진주가 보게 되면은 디자인이 막 같은 동글동글한 진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담수 진주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양이 좀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진주가 너무 좀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실버 체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진주 목걸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체인 목걸이로 된 것도 아니고 둘 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찌예요. 보시게 되면 이걸 이렇게 후크 같은 이 고리를 여기 걸어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는 팔찌인데 이것도 이 핑크 색깔 이게 좀 굉장히 예뻐가지고 샀는데 이게 약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여름에 뭔가 좀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같이 구매를 해봤던 제품이고 아직은 많이 착용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좀 잘 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런 티셔츠랑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액세서리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액세서리 추천 편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때 벨트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그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던 게 바로 요 벨트. 이게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그때 뭐 며칠 뒤에 와가지고 그때 하울에서 좀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요거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벨트가 진짜 너무 예뻐. 요거는 이제 러스트 무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거는 직접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탈리아 브랜드였나? 어쨌든 막 수작업으로 이렇게 막 벨트를 직접 다 만드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좀 둘러보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 퀄리티라던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공홈까지 다 뒤져가지고 공홈에서 그때 150유로였나? 160유로였나? 뭐 그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관세나 이런 거 다 내가지고 한 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터키석 같이 터키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꽃 같은 거랑 여기 있는 이런 실버 뭐 펜던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이 버클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인디언 느낌 나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만족하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가죽이 진짜 부드럽고 이게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도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러스트 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벨트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꼭 둘러보시면 꼭 이런 벨트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벨트들이 많으니까 한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를 내야 되는 가격대인 제품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디테일,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저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잘 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80 사이즈로 갔어요. 80 사이즈로 갔는데 딱 맞더라고요. 제 허리가 이제 29 정도 되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프라다 바이커백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뒀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요거를 제가 며칠간 들고 나니까 확실히 저는 좀 만족하고 뭔가 살짝 수납 공간이 좀 크면서 명품 가방인데 오래
꿈에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의 가방 찾고 계신 분들은 진짜 저거 하나 가면 진짜 평생 들고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오늘 배달이 왔어요. 뮤지엄 비지터에서 구매한 바팔 티어치고 요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좀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워낙 좀 뮤지엄 비지터에서 인기가 있었던 티셔츠 디자인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달 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요. 프리오더로 구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늦게 와서 가격대가 근데 이게 반팔 티셔츠치고 너무 좀 비싸요. 솔직히 9만 8천 원? 거의 1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저는 솔직히 뭐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만져봤을 때 결코 좀 싼 티셔츠 느낌은 아니거든요. 짱짱하고 좀 굉장히 약간 실켓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고 프린팅도 그렇고 좀 솔직히 막 싸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팔 티셔츠를 10만원 주고 사기에는 괜히 좀 심술이 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세터에서 나온 요 티셔츠를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이런 반팔 티셔츠를 좀 찾고 있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막 예약 배송 기간이 몇 주 된 것 같아요. 한 2주, 3주 기다린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이제 받아보니까 뭐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아, 뭐 이렇게 늦게 와 그런 생각들이 없어졌다. 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 프린팅 같은 것도 그냥 찍어낸 게 아니고 살짝 뭐 붙인 것 같은 느낌? 이게 소재가 다른 소재로 들어가 있거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이런 디자인이 많이 없잖아. 이제 이너로 입어도 좋고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그냥 너무 여름 느낌 하면서 휴양지 느낌도 나기 때문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가격대가 그렇게 막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 값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라지로 갔네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출근룩 컨텐츠 때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죠.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발렌시아가에서 나온 반팔 티셔츠인데 저는 이제 반팔 티셔츠를 20만원 넘는 건 이제 안 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면 여름에 뭐 한철 입는 건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고 이런 디스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빈티지한 이런 좀 프린팅 느낌? 살짝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가는 굉장히 비싸요. 한 80만원 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신사 부티크에서 그때 뭐 세일을 해가지고 50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50만원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55만원이었나? 뭐 그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확실히 좀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으로는 여기 있는 요 빈티지 프린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효과만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요거를 프린팅을 한 상태로 그냥 워싱을 돌려버린 것 같아요. 제작 과정이. 그래서 이 프린팅 부분이 진짜 갈라지고 떨어져요, 실제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떨어진다. 요걸 만지면 그냥 뚜두둑 떨어지는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고 다녀야 되는 제품이고 뭐 마음에는 들어서 종종 입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유니클로랑 이 마른이랑 콜라보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 제가 요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여성용인데 굉장히 예쁘죠. 제가 근데 요건 웃긴 게 실제로 밖에 입고 나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언제 입을 생각이냐면 제가 여름에 제주도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입기에는 너무 패턴이 너무 세가지고 아직 입지는 못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리셀가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붙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요건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처음에 샀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를 샀는데 너무 작은 거야. 입어보니까 너무 애매하게 맞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이제 매물간 거래를 통해서 이제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엑스라지를 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랑 이제 미디움 사이즈랑 교환을 해가지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좀 오버하면서 예쁘게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두 컬러 전부 다 샀고요. 요것도 마음에 들고 요것도 아직 웃긴 거는 한 번도 막 밖에 입고 나간 적은 없는데 여름이 되면 많이 입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산 게 유니클로랑 마르니 콜라보한 것 중에 약간 좀 잠옷같이 나오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샀어요. 왜 샀냐면 제가 집에서 뭔가 좀 그런 잠옷 느낌 나면서 어려 보이진 않으면서 좀 예쁜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옷 용도로 사려고 이제 상하이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좀 뭐 얇고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팬츠까지
같이 세트로 입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네, 잠옷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근데 사실 잠옷으로 입기에 셔츠 디자인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그냥 뭐 감성으로 입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하울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다 마친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여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액세서리들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야지 여름에 심심하지 않게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액세서리들에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